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제가 어제 강황으로 맛있는 밥을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 가게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황으로 머리 염색을 하려고 강황가루를 산거 아니고요. 맛있게 먹으려고 샀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강황가루예요. 저는 코스코에서 사고 있는데 뭐 올가닉을 사셔도 되고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사고 있거든요. 한 4분의 1 스푼 정도? 네, 그 정도 넣고 같이 밥을 하시면 밥 색깔도 노랗게 되고 밥도 굉장히 고소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도 거부감이 없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조금 넣은 거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조금만 넣고 밥을 해보시고 어떤 거부감이 없고 또 소화 장애가 없다면 드시는 게 좋고요. 인스턴트팟에 밥하면 정말 맛있는데 단점은 오래 놔두면 굉장히 금방 말라요. 한 30분만 놔줘도 밥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밥이 되자마자 저는 끄고 바로 이 김도 바로 빼줍니다. 그래야 마르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밥이 다잘 되었습니다. 일부러 이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저는 조금 질게 먹는 편이라서 조금 질게 밥을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아까 강황 조금 넣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많이 넣으시면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네,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강황가루 많이 넣어서 밥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는 강황의 효능,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한다. 그래서 제가 밥에다가 강황가루를 넣어서 먹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50대가 넘다 보면 여기저기 삐거덕, 관절염, 예, 그래서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혈관을 하게 해줘서 당뇨나 성인병을 예방시켜주고, 뇌를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주고, 또 우울증을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궁수축을 하게 돼서 위험하게 되니까 임산부는 절대 드시지 말고요. 담석 담도가 막힌 환자들, 수술을 앞둔 자, 그리고 혈액 항응고지의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닥터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 찬밥이 되면 저항 전분이 늘어나서 밥이 딱딱하게 되고 약간 더 맛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저항 전분이 많아지면서 혈당을 낮춰서 혈당을 못 올리게 하고 칼로리를 낮춰서 칼로리를 막 4개, 높아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 전분이 많은 찬밥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당뇨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찬밥 맛없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밥을 나는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밥을 바로 해서 다 드시거나 아니면 이 밥맛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바로 밥을 하자마자 냉동실에 넣으면 되고요. 나는 다이어트와 당뇨에 도움을 주는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밥을 하셔서 이거를 냉장고에 2도에서 4도에서 저항 전분이 가장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냉장실에서,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을 놔둔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냉장실에 있던 찬밥을 먹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한번 만들어진 저항 전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래요. 이 찬밥에서 다시 따뜻하게 밥을 했다라고 해서 저항 전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밥을 꺼내서 또는 이 찬밥을 냉장실에 있던 것을 나중에 먹기 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따뜻하게 드시면 저항 전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고 칼로리를 낮춰서 다이어트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강황에 대한 영상을 찍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황으로 흰머리 제거를 위한 염색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강황을 몸에 좋은 강황을 열심히 먹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다음번에는 또 강황으로 또 다양한 걸 하고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